승감이신이라고 제 기억으로 저희 할머니님이 쓰시던데 저희 어머님 이어받아 쓰고 계십니다. 네. 오늘 뭐 또 이렇게 아직 성능이 아주 괜찮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침 써보신 우리 또 회원님들께서 계시니까 아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극복에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분들한테 많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수제 마스크를 제작해서 제공해 줌으로써 그분들에게 많은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이 어려움 때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다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이 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마스크 우리 대란 일어나고 특히 우리 취약계층이나 홀로 계신 노인들은 마스크를 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보장협의체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스크 천 개를 제작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 어르신들께서도 분자자들께서 저기 외국에 쳐들어왔을 때에도 저기 행주산성에서 돌멩이를 앞치마에 둘러서 그 외구를 무찌르기도 했는데 우리 이 엄마들이 모여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엄마들이 지키면서 마스크의 대란을 벗어났으면 좋겠고 또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3분기에서 많은 마스크 대란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착한 가게는 사람들이 작지만 작은 힘이지만 함께 뜻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이 일정 부분 금액을 정해서 후원을 하고 있고요. 요즘 같은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마스크를 만들어서 배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면사무소 가서 마스크를 만들고 왔습니다. 조금이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코로나 극복하는 데 많은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내자! 강동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